자, 핸드폰이신 분들 네, 다시 해보세요. 무음으로 넣으세요. 무음. 네. 네, 핸드폰이신 분들은 무음으로 놔주세요. 네. 응섭 사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어서 오세요, 응섭 사장님. 반갑습니다. 이동하시나 보다. 차 이동하나 봐. 누가요? 사람. 이동 복장이 아닌데요. 어? 이동 복장이 아니야. 아, 그래요? 네. 근데 트레이닝 저렇게 움직일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집에서는 누구야? 저렇게 안 움직이니까. 핸드폰을 가로로 돌린 거예요. 네. 만나서 반가워요, 은석 사장님. 반가워요. 아까도 봤는데. 오랜만이에요. 나 커피 한 잔씩 드세요. 커피. 지금 커피는 안 커피 먹으세요. 드셔도 돼요? 아니, 왜 이밤중에 드셔? 잠을 못 자는데? 아, 상관없어. 아, 그래요? 이제 동아줄로 변경됐어, 신경이? 아니요, 나는 원래 커피랑 잠자는 거랑 상관없어요. 그래서 시험 공부할 때 커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졸려요. 문제는 그것이구만. 응? 버팀당은 살 많이 빠졌네요. 그죠? 누가 살이 빠졌어? 까위, 까위, 까오리가 보여요. 까위, 니하. 안녕하세요. 니하오. 니하오. 하하하, 니하. Hello. Hello. 우스네 팀장님 이제 며느리. 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참고로 까위 사장님은 한족이셔서 한국말은 모르세요. 아, 네. 당연히 이거 약 반갑습니다. 헌하오, 아까 배운 거. 헌하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시오. 좋아요, 좋아요. 이제 오승혜 팀장님도 이제 격리 다 끝나셔서 이렇게 같이 하시니까 좋으네요. 한국 나와서 하시는데도 중국말 안 잊어버리나 봐. 네, 있잖아요. 중국말도 약간 경상도 같아요. 막 그냥 듣고 있으면 싸우는 것 같아요. 막. 전은정 사장님. 전은정 사장님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网站买的，都是的那么有。我能跟你销售广吗？都是爱国买网站买的。那人姓贾的事情是可不是的。谁讲课呢？이제 오승혜 팀장님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슬슬 이제 활동을 하실 때가 되셨어요. 국장님요. 네. 근데 이거 애터미 치약 오늘 여기 중국에 와서 써보니까 나요. 뭐 가짜 같아 와주뭐 싸는 데도 지리해 왜 이렇게? 왜요? 저 한국에서 쓰는 거하고 안 같아요. 틀려. 또 이거 또 이게 예 팀장님 샴푸도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앱솔루트 샴푸가 나오면서 다 리뉴얼이 됐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해외는 한국은 그러니까 최신 상품이고 해외 법인들은 그게 절차가 있어서 원래 애터미 처음 나왔을 때그 치약,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치약에 뭐 몰딩이나 뭐죠? 몰약, 몰약이라든지 이런 거다 들어가 있지만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 그러니까 나 오늘 이거 전 사람들인데 가가 물어보니까 나이 가짜 아닌가 하고 다 의심 싸가지고 다들 얘기하더라고. 아니요. 그게 한국은 리뉴얼이 돼서 업그레이드가 됐고 다른 오스레 법인들은 팀장님 그 아직. 치약을 한번 잘 보여줘 보세요. 카메라 이렇게 앞에다가 아마 프로폴리스만 있을 거예요. 아니 아니 세워서 글씨 오른쪽으로 가자 글씨 여기 오른쪽 글씨를 요렇게 아 조금 더 이쪽으로
옛날 기준 여기 더 있죠. 그래서 프로폴리스만 오케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안 그래도 하 조선족들인데 다 사가 이거 가짜 아닌가고 다 의심 사가지고 얘기를 다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응? 전에는 한국에서 이렇게 다들 공수해 가셨기 때문에 쓰셨는데, 예. 근데 계속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분들도 그렇게 쓰시다가 한국처럼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쓰시면은 와 더 좋아졌다 입이 상쾌하다 하시거든요. 예. 예. 근데 팀장님. 예전에 네. 있는 치약 가지고서도요, 그게 미국까지 건너가서 미국에서 치약 때문에 사업하신 분들 그렇게 많아요. 왜냐면은 사용하시다 보면 입안이 달라요. 다른 치약들이랑. 근데 네. 오늘 또 사는 사람들이 또 이래. 이거 가짜다고 자꾸 끓이고 막 얘기하고 글자도 다 중국 거리라고. 내가 이거 중국에 회사가 있어서 다 중국 거리라고요. 내가 그랬더니. 맞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다 살라니까 딱 끓이더라고요. 다 끓여가지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냥 믿고 쓰시면 돼. 어차피 오순도 팀장님 믿고 쓰시라고 하시면 되고 싸우면 네.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걱정이 거는 오순도 팀장님 한국에서 좋은 거 쓰다 가셔가지고 다시 옛날 거 쓰시려면은 불편함이 있으실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와가서 우리 아들 보고 너네 여자 물 탔나? 안 그래도 그래서 개운함이 좀 덜하죠. 치약이다 물을 타요. 오케이. 일단은 주인회가 네. 막 짜는데 우리는 한국에서 짜는 잘 안 나오는데 이거는 막 그래서 약간만 다쳐도 막 침썰 하나 묻어요. 막 그래서 네. 아 그러실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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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이게 나라마다 법인별로 좀 달라서 예, 근데 어쨌든 다 통일이 될 거라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자신을 네, 전달하세요. 예. 황준영 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까오이 사장님도 얼굴 비춰주셔서 눈만 나오네. 선영 사장님 안녕하세요. 선영 사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암호가 틀리다 그래요? 뭐래요? 암호는 1345. 아니 그래도 똑같이 했는데 안 들어가져갖고 지금 다시 카톡으로 해갖고 했네. 상시 달았네. 때문에 그랬니? 그러면 처음에 아이디 하나 틀렸겠죠. 이거 구정 아이디야. 그래서 우리 완전 완전 지방네. 덕분에 아들 봤잖아 막내 아들. 오케이. 도와주는 막내 아들. 뒤에서 다 아, 봤어. 아까 뒤에 있던 아들이 막내 아들이야. 아, 반가웠어요. 미래의 애터미 회원이겠죠? 네. 좋습니다. 미래의 애터미 사업자. 누나 어시래요, 국장님. 한국이요. 우리 집에 어시래요. 보고 싶대요. 아, 그럼요.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케이. 야, 시아시에 갈 거예요. 네. 아, 좋겠다. 오라는 사람 있고. 우리 집에 오시래요.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꼭 갈 거예요. 네. 아유. 자, 우리 일단은 시만 입고 있어서. 지금 본부장 우리 본부장 그 김인수 본부장님도 미팅하고 계셔가지고 저만 지금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또 못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네, 양해 말씀 네, 미리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하고 일단은 우리 이제 우리 4월 1일 날 목요일 날 네네네 센터 대청산만 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원데이 세미나. 제가 좀 일찍 나가서 틀어놓고 할 거니까 좀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미리 오셔서 얼굴 보시고서 같이 세미나 보고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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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정 사장님도 청소하러 오세요. 이게 항상 아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좀 죄송스러운 게 뭐냐면은 대전에 계신 분들만 있는 게 아닌데, 그죠? 자 그러면은 또 하나는 저희 정한혜 팀장님께서 우리 이제 슬림바디 챌린지 이제 올해 시작하는데 그거 좀 물어보셔가지고 네 일단은 키트가 4월 1일 목요일 날부터 시작해요. 네. 그리고 배송은 4월 12일부터 하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우리 센터에서 많이 하실지 모르겠어. 일단은요. 아이고, 이승현 팀장님. 오늘 주방나 그거 안 가져. 무슨 뭐 이런 상류를 치는 거 미만 미는 만다고 생각해. 아니 왜 이렇게
서울이 많아. 아 진짜. 오순의 팀장님 마이크 끄고 얘기하세요. 아니 왜요? 좋아요 좋아요. 아 참 괜찮죠 이런 거 이런 것도. 별로. 이거 엄마 괜찮아요. 엄마. 자 여러분. 자 글로벌 애터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PPT를 보시면 잠시만요 제가 다 네 PPT 보이시죠? 그래서 일단 PPT 보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일단은 저 회사 거 바로 일단 가져와 봤고요.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될 게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일단 키트가 제일 중요한 거 키트 판매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고객분들한테 관리 차원에서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한 번 더 이렇게 사후 관리 필요하신 부분은, 키트는 이제 4월 12일부터 이제 배송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바로 구매했다고 바로 배송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제 12일. 그래서 1일 날은 키트 판매 시작을 하지만, 키트 이제 배송 같은 경우에는 12일부터 한다는 거. 요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참가 신청 또는 이제 체중이나 이제 눈바디 미션 실행은 19일부터 한다는 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4월 26일부터 이제 8주 동안 챌린지 한다는 거. 챌린지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죠? 결국에는 열심히 먹고 열심히 빼면 되는 거예요. 네. 요거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 구입하신 분들 기준으로 이벤트 등록합니다. 이벤트 페이지 따로 또 준비될 거예요. 이벤트 페이지. 그리고 이제는 회원이랑 비회원 둘 다 가능한데 비회원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들 아이디 또는 여러분들 이제 파트너분 아이디 또는 여러분들 고객님 아이디로 같이 신청 들어간다는 거. 그 중요한 거는 센터별로 나눠져요. 센터별로. 그래서 많이 신청하신 센터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상품 지급이 되니까 대두리 우리 대전 가온유리 소속으로 되어 있는 분들 이렇게 많이 하시기 때문에 좀 추려가지고 관리가 가능하시다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몇 명이 이제 신청하신지 여러분들 스스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챌린지 기간은 똑같이 8주이기 때문에 뭐 어려운 건 없는데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하트 기준으로 가요. 그래서 일반 체중 여기 보시면 일반 체중이랑 인바디 근데 인바디보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체중으로 이렇게 참가하신 분들이 많아서 하트 비중이 일반 체중이 하트 비중이 좀 많이 높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 체중으로 하면은 총 30와트, 인바디는 10와트, 그리고 똑같이 미션은 똑같아요. 그래서 미션 하신 분들이 60와트에서 총 100와트 이렇게 해서 하트별로 해가지고 이제 상품 지급한다는 건 이번에 많이 나가더라고요. 상품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가려지네. 여기 보시면 키트 구성.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그리고 중요한 4월 1일 오후 1시에 애터미 라이브 쇼로 이렇게 키트 이 안내될 때만 포인트가 좀 더 많이 지급이 되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고 이 내용 공지사항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안내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희가 맛이 뭐 그레인, 그린티, 뭐 카카오, 단호박 네 가지 맛이 있는데 이렇게 섞어 있으니까 요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라이브 기간에만 15만 포인트가 아닌 똑같은 가격인데 20만 포인트로 포인트가 업이 되니까 요것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건 이제 원래 이제 기본 패키지. 이 라이브 끝나고 라이브가 아닌 평상시에 구매하실 수 있는 패키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격은 209,200원인데 포인트 10만 포인트, 요 12만 5천 포인트 업돼가지고 판매한다는 거 요것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끝! 자 이제 마이크 다 켜주시고요. 자 다 이해되셨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 거죠. 30만 9천 원짜리는 방송에만 가능하고 네. 20만 9천 원짜리는 방송 끝난 다음에 한다는 거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팀장님, 매출 날짜를 조정할 수 있어요? 매출 날짜 방송할 때도? 아니요, 라이브 쇼는 안 돼요. 아니, 돼요.
라이브 쇼 할 때도요. 라이브 쇼 할 때 네. 구입 버튼 누르시면은 네. 어차피 애터미 홈페이지로 넘어가져요. 아, 그럼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그날 기준으로 어제 오늘 내일. 근데 네. 4월 1일이기 때문에 4월 1일, 4월 2일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네. 네. 조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기본 구성은 원래 따지면 포인트가 10만 포인트 나오는 건데 회사에서 2만 5천 포인트를 플러스로 더 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기본 구성은 있는데 더 준다라는 거. 상품 같은 경우에도 많이 주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최소 5kg 이상 빼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최소 5kg가 빠져야 요 챌린지 기간 안에 네, 도전하셨을 때 체중이 5kg는 빠져야 최소 상품을 이벤트 상품을 얻어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 5kg 빼는 게. 네. 네, 5kg 그만 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못할 것 같아요. 작년에 좀 찌워서 5kg 뺐는데 유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5kg 더 빼면 전 죽어요. 너무 힘들어. 5kg가 더 이상 안 빠지더라고요. 유지하고 지금부터 찌세요. 오 마이 갓. 아니, 5kg를 안 빼면 5kg 미만이면 체중 감량이 5kg 미만이면 없어 없어요? 아니 다른 걸로 점수를 채워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준이 그러니까 과락이네 5kg 미만으로 빼면 과락이야 과락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 이제 자신 없는 사람은 괜찮은데 배워요. 5kg 뺄 수 있는 방법. 아무튼 5kg예요. 알겠어요. 그렇고 일단은서 그날 만약 라이브 쇼 보실 분들은 우리 그거 켜 있을 거니까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자, 이제 좀 우리가 이제 활동을 네,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공지사항 보셨죠? 7월 1일부터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직급을 가시면 이제 태블릿 PC 또는 그 주간은 이렇게 PC를 드리는 게 아니 현금 100만 원으로 변경이 됐으니까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 이제 그런 일이 예, 네, 그 아, 이미 가신 분들은 네, 그렇게 가요. 우리 전은정 사장님 7월 달에 팀장 가시려나 보네. 너무 좋아하시네. 김선영 사장님, 김채선 사장님, 사장님, 최선 사장님, 최선 사장님 다 갑시다. 네, 우리 최선 사장님, 최선 사장님 좋아요. 좋아요. 네, 다 팀장님 갑시다. 네, 우리 수경 사장님, 은섭 사장님 준비하시고. 글로벌로 다 적응되는 거죠. 네? 일본이나 한국 되는 건가요? 혹시? 야, 그걸 모르겠네. 그거는 그 나라 법인별로 달라요.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100만 원 현금 지급이지만 그러면 강나라 저번에 50만 원 했을 때는 모르게 똑같았어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강나라 법인 공기사항 한번 보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해외 법인도 보통 같이 가니까 일단 꼭 확인해 봐야 돼요. 무조건 제가 나오 이제 아무리 안 먹고 있어요. 7월부터 그죠? 나 이거 저 여기 물이 매워. 조금. 아 이게 제가 그러네. 내가 넘어서 나오고. 일단 오늘 한국 법인은 오늘 이제 공지가 떴기 때문에 아마 저번에 50만 현금 주셔갖고 똑같이 갈 것 같네요. 일단 일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화젠플에 대해서까지 공지사항이 나와 있긴 한데 네. 그리고 신제품이랑 근데 이 프로모션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인을 못 해봤어요. 없는 것 같은데 아직은 안 나왔는데 아직 7월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네. 발표가 났으면 순차적으로 발표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변경이 같이 된다면
알겠습니다. 네, 중국 법인 같은 경우는 춘현진님 홈페이지 통해서 직접 봐주셔야 돼요.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네. 네, 중국어는 제가 말귀를 알아듣기 어려우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하고 제가 오늘 미팅 겸 장태산 넘어갔다 왔거든요. 오, 너무 좋았겠다. 너무 좋은 게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전세 내기 딱 좋던데. 야. 여기 야. 출렁다리도 있어요. 에? 출렁다리도 있다고. 아, 그렇죠. 우리 그때 그 뭐지 이렇게 타워 올라가서 전망대 갔다 왔잖아요. 네. 네,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너무 좋아. 네. 저도 토요일에 갔다 왔어요. 한 번 더 갑시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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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아 지금 우리 공기청정기가요. 네. 30만 포인트로 10만 포인트 업이 돼서 행사였다가 끝났죠. 지금 끝나면서 품절됐잖아요. 네. 이게 아까 몇 월 했더라? 5월인가 지나야 풀려요. 5월인가 6월인가.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황사 시즌에다가 이쯤에서 꽃가루 날린 시즌이라서 또 이제 안 돼! 나 받았어! 창문을 못 열기 때문에 아 4월달이 아니고 5월이에요? 네, 이번 달은 없다고 들었어요. 그럼 뭐 2층만 그런 거예요? 네, 1층은 2층 있어요, 아직. 네, 1층은 있죠. 나 4월달에 해야 돼. 1층은 있는데 2층짜리는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고 싶으신 분은 이번 주에 저 김희수 본부장님께 뭐 여쭤보시면 알 것 같아요. 아까 네, 나오시죠. 전... 아니 1일날 나오시죠. 나오시겠죠? 네. 제가 같은 집이 아니라 제가 이게 파트너들 동향은 살펴야 되지만 스폰서 동향은 몰라도 돼요. 그래서 저도 몰라요. 예. 스폰서님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예. 그렇게 돼서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크네 클리어 세트는 다시 품절이 풀려 있어요. 네네 세트는 풀렸고. 네, 네 세트는 풀렸어요. 결국에는 세트 안에 스팟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질문 있으세요? 아 이거 슬림바디 챌린지 키트 출시된 거요. 네. 슬림바디 챌린지 키트 출시된 거 그거 밑에 애터미 슬림 패키지 이래가지고 나온 거. 네. 제품 묶어놓고. 네. 이거는 PV만 더 주는 거예요? 그렇지. 5만 PV 더 주는. 그냥 뭐라고 하는 건가? 이거 홈페이지에서 그냥 사는 거죠 이거는 라이브랑 상관없이.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 그것도 15,000 세트가 지나면 없 끝나면 없는 건가 봐요. 자 여기서 이거 있죠 이거 얘네 얘네는 라이브 할 때만이에요. 그것만. 그러니까 네. 우리가 라이브 할 때 핸드폰으로 그냥 보다가 구입하기 누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애터미 앱으로 전환이 돼요. 연결이 돼요. 맞아요. 네, 거기서 그렇게 해서 이제 로그인해가지고 로그인 바로 로그인. 구매할 수 있게끔 뜨더라고요. 라이브 쇼 같은 경우엔. 네. 이해는 되세요? 네. 네. 그래서 요렇게 했을 때 15,000 세트 한정인데 네. 요거를 계산해봤더니 30만 포인트 200원에 15만 포인트가 20만 포인트를 업그레이드해서 준다는 거예요. 5만 PV를 더 준다. 이게 50%가 넘는 포인트인데 네. 이게 원래 회사가 미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많이 회사에서 우리가 보면 이제 솔직히 우리가 지금 오프라인 세미나 안 하다 보니까 회사가 여지껏 고정적으로 나가야 했던 지출들이 많이 세이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돌려드리는 네. 행사이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이게 살찐자들 많잖아요. 확진자. 네, 확진자들. 네, 꼭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아. 오케이. 심층수도 주는데, 20개. 그래, 얼마나 네. 좋아.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네. 맛을 잘 찾아야 될 것 같네. 자, 좋습니다. 그린티. 또 질문 있으세요? 그린티. 은영 사장님 질문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뭐 스폰서를 빨리 따라잡을 것인가 뭐 이런 질문 없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4월 달이에요. 곧 그러면 또 여러분들 이제 4월 한 달 계획 또 이제 보름 전반기, 후반기 계획들 네, 세우실 건데 잘 세우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제가 스폰서가 아니더라도 라인별로 원하시면 미팅해 드릴 거예요. 그냥 그 라인별로 이렇게 어쨌든 우리 센터를 살려야 되니까 우리 센터에서 모든 라인들이 잘 되려면요. 어느 라인인지 모르겠지만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미흡하지만 라인별 또는 개인별 이렇게 미팅도 좀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서스름 없이 제가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는 말씀도 그냥 참고만 하셔서 좀 더 여러분들 사업 진행하시는데 좀 이렇게 진행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라인스타일을 가시면 아시다시피 뭐 제가 뭐 그런 그 위인도 아니라 어쨌든 여러분들의 사업에 정말 진심으로 도움이 되실 수 있다는 마음에 제가 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개개인의 사업도 좀 진짜 도움이 되실 수 있다면 제 경험을 좀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안 알려드리는 이런 일도 많이 할 예정 생각이니까 좀 많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그냥 수시로 좀 뭐랄까 질문이 끝나시면은 많이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꼭 제발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들 경주마가 되시면 안 돼요. 경주마가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진청허 김. 진청허. 맞죠? 진청허. 오케이 진청허. 우리 며느리 살 너무 찢다고 살 빼기 때 어떻게 빼나 물어봐요. 아니야 딱 좋아요. 우리 까오이 딱 좋아요. 오케이 딱 좋아요. 안 빼도 돼 안 빼도 돼. 아니 되게 말랐는데 있잖아요. 이 중국 분들이 자꾸 이렇게 말르려고. 살 찢어요. 얼굴이 살 입어요. 얼마 살 쪘어요. 아니 예뻐요. 저 괜찮아. 팀장님이 이뻐요를 중국말로 뭐라고 해요? 피아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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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오이 피아올랑. 자 어쨌든 이 코로나가 우리도 어쨌든 한국과 중국 양국이 좀 많이 안정화가 되면 다시 비자 내서 중국도 움직일 거고 여기서도 지금 뭐 러시아 가실 분, 뭐 우즈베키스탄 가실 분 많잖아요 우리. 움직일 거라서. 뭐 신유아 팀장님도 들어가야 되고 뭐 다 많기 때문에 또 가서 만나야 되니까 오케이 라이 오란 얘기지? 오케이 쉐쉐 자 오순애 팀장님 네 팀장님 하실 일이 많아요. 네 지금 팀장님이 이제 다리 역할 좀 많이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터미도 연결해야 되고 스폰서들도 연결해야 되고 이런 시스템도 연결해야 되고 많이 바쁘시기 때문에 네 좀 더 이렇게 노력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배양님과 그 중국 하 배양님은 그래서 我挺重的 이게 나중에는 있잖아요 우리 기술이 발달해서 동시통역 막 들어올 거예요. 막 이렇게 자막으로 막 이게 우리 그런 날을 위해서 그냥 못 알아듣어도 알아듣는 척 웃고 계세요. 자 스마일. 진짜 지금 막 동시통역이 막 될 거니까. 예뻐요 그래. 국장님 예쁘대 멋있대요. 아 예. 谢谢谢谢 우리가 오늘은 이제 퇴근 후 애터밍 업스 이렇게 저희가 퇴근 후 가운 누리 이제 진행을 했고요. 자꾸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사업을 위해서 우리 팀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 진짜 우리 팀장님들 진짜
어깨, 무릎께 정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은 우리 이게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애터메이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한국에서 계신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대전에 계신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애터미 줌을 통해서 또 이렇게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정말 신기하고 또 감사하고 또 비전입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항상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다음에는 신유라 사장님 숙제 신유라 사장님 그분 계시죠? 그분 누구야 그분? 그죠? 그분 이렇게 자꾸 들어와 보셔야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소비가 좋으니까 자꾸 들어와 봐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김영수 사장님도 김영수 팀도 부탁 좀 드릴 테니까 저기 글로벌적으로 같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나라에서 아쉬워요. 부탁드릴게요. 없어졌어요. 네? 글로벌이 뭐야 뭐야. 아 왜? 그리고 그 뭐지? 중천동에도 계셨잖아. 에 저기 우리 그 대여전 가온누리에 네. 시키려면 국장님 그게 있어야 되잖아. 방장 콧. 어? 대전 가온누리 추가 네. 하려면. 뭘 추가해? 사람. 어디에요? 아 오픈 채팅방. 오픈 채팅방 그러니까. 주소만 있으면 돼요. 오, 주소 복사해서 영웅이 올라가 있잖아요. 아 그래? 아 그래? 아, 누가 스폰서예요? 안 되겠다. 목요일 날 가고 왔어요. 죄송합니다. 아 뭐야, 영숙 팀장이 너무 바쁘니까 뭐야? 아 지금 한 두 명 저기 대전 가문들이랑 초대할 거예요. 아 초대돼 주시고, 예 네, 그렇죠. 이런 링크도 그냥 복사해서 주시면 돼요. 네. 알았어요. 어쨌든 같이 하면 더 좋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소개해 주시면요 인사도 같이 하시면 좋고. 네. 춘정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신유라 팀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유라 팀장님 왜요? 왜? 뭐지? 뭐야? 왜 마이크가 안 들리지? 오케이. 마이크 안 들려요. 네? 마이크 안. 마이크 멀리서 들리네요. 네. 오늘은 우리 여기서 헤어지고요. 네. 네 일단 우리 목요일 날 대청소경 할 때 또 만나면 좋겠고요. 또 네. 이렇게 진행될 때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나는 꼭 한마디 해야겠다 하시는 분. 길이가 아버지예요. 오케이.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내일은 또 김재경 본부장님 이렇게 비전 강의 진행하시니까 또 다들 늦지 않게 꼭 입장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퇴근 후 가온놀이 마무리 지을게요. 자,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자, 들어가세요. 일일날 뵙겠습니다. 네. 하진아 안녕. 어디 갔어? 도망갔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